2015년 대전 세종 충남 건설인 신년교례회가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지역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 경제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성욱 대전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업계 일부의 불공정 행위와 담합 등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아젠다 선포에서 박혜상 충남 세종 건설단체 연합회 회장은 리스타트 충청건설을 주제로 올해 충청권 건설업계가 제도약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경제를 떠받드는 대들보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